자, 안녕하세요. 아저씨 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는데요. 자, 오늘은 온로드 1:8 인퍼노 GT입니다. 자, 올 순정 상태이고요. 서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엔진은 자, K52 엔진 그대로이고요. 통수진기만 링스 4S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거 갖고 나온 이유는요, 일단 엔진 온로드 최대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혼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좀 촬영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시동 걸어보고 최대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신기가 수신기가 링스 4S 프로톤 4. 해당 수신기는 GPS가 달려 있고요. 자, 온도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GPS 뭐 따로 사실 필요 없이 바로 속도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아직 수신기를 안 켰기 때문에 GPS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 수신기를 켜고 좀 있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0이라는 숫자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GPS 신호를 잡았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시동 걸고 잡힐 동안 약간 시동이 약간 뭐야 시간이 걸립니다. GPS 잡히는데 바로 잡히진 않고요. 여기 보면 수신기 배터리 전압도 5.9에서 5.0에서 4.9. 지금 온도가 37도. 이거 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약간 주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37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시동 걸고 뭐 속도를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걸려 있고 잘 안 보이네요. 자, 속도가 아직 측정이 안 되는데 이건 GPS가 연결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잡혔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바닥에 놓고 찍을 거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차. 아무리 잘 나와도 71km를 못 넘기네요. 71km. 자,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옵니다. 아, 실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